안녕하십니까. 소난TV입니다. 오늘은 수줍게 피어오르고 있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군락지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 개화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 부근인 진례봉 근처는 아직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비가 와서 오후에 여수 영취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에 진달래 없는 진달래 축제가 끝났지만 여전히 축제 분위기가 나는 돌고개 주차장에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벚꽃이 이제 꽃봉오리를 내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취산 등산하면 가장 힘든 구간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하고 바로 나오는 경사 구간이기도 하고 경사가 꽤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10여 분만 지나면 경사 구간이 끝나고 숨이 차분해집니다. 정말 많은 산악회에서 왔다 갔네요. 잠시 뒤돌아보면 여수산단의 모습이 보이고 위쪽으로 수줍게 핀 진달래군악지도 보입니다. 30분 산행하면 만나게 되는 갈림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진례봉 가는 길에 진달래가 피어 있습니다. 여기서 골명제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읍동릉선의 진달래군악지와 벚꽃군락지를 볼 수 있는데 진달래도 벚꽃도 아직 기다려야겠네요. 그래도 이곳에서부터는 진달래가 조금 피어 있습니다. 이곳이 가장 많이 피어 있는 구간입니다. 만개하면 최고 구간이죠. 영취산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면 이곳이 어딘지 기억하실 텐데요. 바위 전망대로 가보니 20, 30% 개화된 읍동가는 능선의 진달래 군락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인 30일부터는 정말 볼만하겠어요. 뒤돌아본 조망입니다. 그런대로 멋집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진달래 터널은 황량하네요. 정상이 보이고 시루봉 올라가는 길에 진달래 군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달래뿐만 아니라 조망도 끝내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야간 산행 한번 해봐야겠어요. 가마봉으로 가고 계시는 친구 산악회 분들, 저는 진례봉을 가고 있습니다. 진례봉을 가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할 급경사의 철계단길입니다. 이 진달래 터널도 걸으면 기가 막힌데 아쉽네요. 제 기준으로 1시간 10분 만에 영취산 정상 진례봉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봉우제로 하산합니다. 봉우제로 내려가다 보면 시루봉을 올라가는 길에 진달래 군락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급경사의 계단을 내려가면 도소람이 있고 꽤 큰 바위굴이 있습니다. 성인 10명은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동굴입니다. 봉우제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하산하는데 진달래를 좀 더 보려고 시루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흥국사로 가겠습니다.
꽤 경사가 있는 것 같지만 길지 않아서 가볼 만합니다. 와우, 치르봉도 조망이 끝내주네요. 노란색 원이 도소람입니다. 진례봉도 보이고 명당에 앉아서 간식을 먹기 위해 비닐봉지를 뒤집니다. 뭘까요? 정말 맛있는 구운 고구마입니다. 목이 메이니 물도 시원하게 한잔하고요. 산불조심 홍보하러 나오신 분들입니다. 산불 조심하세요. 내려오는데 바위와 진례봉, 진달래가 잘 어울려서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항상 발걸음이 가뿐합니다. 차량 때문에 봉우제에서 항상 돌고개 주차장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흥국사 구경을 위해 흥국사 쪽으로 하산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돌탑들이 정말 많았고요. 여름 산행지로 추천할 만큼 계곡도 시원합니다. 흥국사에서 진례봉까지 1.9km면 1시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흥국사 가는 길을 이렇게 잘 갖고 나서 꽃무릎 필 때 한번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흥국사 구경을 마치고 주차장 쪽으로 나오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7,000원에 원점 회귀했습니다. 여수와 하동이 가까운지는 아시죠? 그래서 하동 십리벚꽃길도 다녀왔습니다.